모세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. 한 달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쓸리게 시작했죠. 오직 모세만 쳐다보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왔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행방이 묘연하니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은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 소식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공포가 생겼겠어요? 안 생겼겠어요? 공포가 생기죠. 우리는 그거 안 당해봐서 몰라요. 그런 상황을. 불안이 나중에는 걱정으로 바뀌고 걱정이 공포로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아야 그 공포를 억누를 수 있었다고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.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.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면 피할 길이 있었겠어 없었겠어? 대답하세요. 있었겠죠. 하나님이 그 공포를 몰아내시고 믿음으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셨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,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피할 길을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어요. 여러분, 우리 마음에 어떤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때 그거 분명히 시험이죠.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를 많이 탔어요.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 풍랑 한번 만나보세요. 얼마나 무서운가요? 가뜩이나 어린아이가요. 풍랑 만나면 정신없어요. 나중엔 똥오줌을 싸요. 너무 놀래가지고요. 좀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.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고해와 같은 이 환경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공포에 휩쓸릴 정도로 위협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시험이 올 때 오로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 공포를 이기고 피할 길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.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.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.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, 도대체 원망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상황이 악해졌을 때,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믿으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분명히 그 원망을 쫓아내버리고 오히려 그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. 꽉 막힌 시험이라는 거 없어요. 사방이 꽉 막힌 시험은 없어요.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꽉 막힌 시험을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. 반드시 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.